가져가고 아, 시커들 주려고 몽땅 풀을 뜯어서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진안 공원 꿈꾸는 섬입니다. 요즘 부쩍 교수 씨가 밭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가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밭일할 게 있나? 봄도 아니고. 교수 씨. 네? 지금 봄도 아닌데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건 뭔가요? 씨요. 씨요? 네, 이거 겨울 준비해야 되지. 아, 겨울 준비요? 네. 아, 겨울 준비는 가을에 거둬들인 거를 먹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것도 있고. 예예. 예. 겨울이라고 우리가 예. 그 식물들이 다 죽을 것 같죠? 예예. 예. 식물들이 특성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 자 보면은 여기 냉이 내가 심어놓은 거 보이죠? 냉이요? 기수가 심어놓은 냉이 여기 이런 거. 네. 냉이는 겨울에도 그대로 있어요. 아. 해가 반짝 나면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추우면은 땅에 딱 붙어서 지열을 이용해서 월동을 해요. 아 그래서 그럼 겨울을 낳은 냉이를 저희가 봄에 먹는 건가요? 네, 겨울에도 먹을 수 있어요. 날이 며칠 따뜻하면 한 3, 4일 아, 따뜻하면. 네. 그리고 그 달맞이꽃. 네. 달맞이꽃은 지금 이제 올라와가지고. 네. 겨울을 낳아요. 아. 달맞이꽃의 생존법이 그래요. 아. 그래서 벌써 지금 싹을 틔워놓고 예. 겨울을 난 다음에 봄이 되면은 막 급하게 쭉 자라요. 아. 그래가지고 다른 식물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가 또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건 이거 고수. 고수. 네. 고수는 겨울을 낳아요. 그리고 배추도 예, 지금 씨를 뿌려야지. 예. 그리고 배추도 예예. 배추도 속이 찬 배추는 겨울에 얼어서 죽어요. 네. 근데 속이 안 찬 배추는 네. 겨울에 안 죽어요. 아. 땅에 붙었다가 올라 섰다가 붙었다가 섰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럼 그걸 나요. 저희가 봄에 먹는 뭐 그걸 이제 봄똥이라고 해서 먹는데 아. 예. 아, 여기는 완전 냉이밭이네. 아, 그래요? 네. 곰뚱이라고 해서 먹는데 네. 그 겨울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네. 네. 하우스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잘 보면은 그 시기 달맞이꽃 말고 망초 예. 개망초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예. 그것도 나물로 해서 먹거든요. 아. 겨울에 살아있는 식물들을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들을 많이 살아있는 식물들을 보면은 그게 개망초하고 달맞이꽃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러면 뭐 식물의 습성이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으면 사계절을 먹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먹을 수 있는. 아, 그렇구나. 이 추운 진안 공원에서도. 도라지가 있었네. 어, 도라지가 또 있네? 이리 와봐요. 네.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죽었던 당귀 이파리가 새로 났고 가을 돼서 씨를 떨어뜨리고 죽었었는데 당귀 예. 이파리 새로 났고 예. 이놈 봐봐요. 이거 널쩍거니 이렇게 널쩍거니 자란 놈. 예. 이게 달맞이꽃이에요. 달맞이꽃 아~ 씨 떨어뜨리고 대 높이 올라갔다가 죽었죠. 네. 네. 근데 바로 다시 싹을 틔워놨어요. 아~ 이제 이대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아~ 땅에 붙어서. 이거 먹어도 된다고요? 아, 이거 먹어도 되죠. 네. 근데 토끼들 먹으라고 양보해야지. 토끼들 먹으라고. 네. 그리고 우리는 가을에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열무를 아니 그 알타리를 예. 열무 씨도 사와서 뿌릴 텐데 일단 알타리도 네. 해서 뿌려서 저는 하늘 구경하고 있어요.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예. 크게 키워서 먹는 거고 예예.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예. 동치미 담아가지고 예. 네 먹으려고. 네. 오늘도 햇살이 무척 좋네요. 새가 먹을지 모르니까 살짝 덮어놔야지. 작게 키워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 진안 고원에서는 저희가 키우는 거는 다 작지만 맛은 아주 살아있어요. 이런 게 겨울 준비지. 네. 토끼들만 그렇군. 겨울 준비하겠니? 우리 겨울 준비해야지. 네, 그렇죠. 흰눈이 내리면은 무엇 먹고 사느냐? 흰눈이 내리면 무엇 먹고 사느냐? 고수 먹고 살지. 고수 먹고. 동치미 먹고 살고. 토끼 식량도 심어야 돼요. 아, 토끼 식량이요? 네. 아. 겨울에. 여기는 어제 고구마 캔 자리잖아요. 예. 예. 여기다가는 예예. 토끼. 예. 뭐 겨울 먹이. 아. 그 뭐야? 토끼야 토끼야 한쪽에 토끼야 그 노래는 잘못했어요. 여름 동안 모아둔 예.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네, 그러잖아요 그쵸. 가사가. 예. 모아놓으면 다 썩지. 여름에 모아놓은 건. 아 그래요? 예. 마른 풀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달맞이 꽃이나 네. 겨울을 이기는 식물들 예. 그것을 먹고 살죠. 네. 이것은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라고 예. 그 이제 초식동물들 먹이가 되는 건데 네. 이건 겨울에 자라는 풀이에요. 아. 겨울에 겨울 동안 요만큼 자란대요. 네. 요만큼? 봄 되면 이만큼 커지고. 오. 그러니까 이걸 뿌려놓으면 이제 토끼들이 예예. 와서 먹고 아. 겨울을 나겠죠. 아. 잔디처럼 막 빽빽하게 자라니까 네. 씨를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거예요. 네. 와. 여기 진안 고원은 토끼들도 생각하는 토끼와 함께 더불어 사는 먹을 거 없으면 예. 산토끼도 오라고. 네. 많이 뿌려. 길에도 뿌려드릴 길에도 뿌리고. 길에도 뿌리면은 길에도 나요. 잔디 같다니까요, 잔디. 처음에는. 길에도 막 뿌려놔. 그럼 위에 눈이 덮어도 눈이 녹으면? 아 얘는 그냥 서 있어요. 보리처럼. 아. 아 그렇구나. 길에도 막 뿌려. 네. 아 이제부터 밭을 일굴 게 아니라 길에다 막 뿌려야겠네. 응? 토끼들 아무 데서나 먹게. 아 네. 아씨 한 바가지 더 갖다 뿌려야겠다. 길수씨 신난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다 밭이네. 잔디를 심는 거지. 또 토끼 한 마리 나타났네. 토끼야 네가 먹을 거 뿌려준다. 그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은데 잘하고 있나. 길에다 막 뿌려서 잔디처럼 키워가지고 우리 치즈는 그럼 나는요. 야 너는 겨울에 거미줄로 물고기 잡아 먹어. 자. 야, 됐다. 겨울 먹이 됐어. 네. 아 이제. 토끼 겨울 식량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예. 안녕. 안녕.